연맹의 지도자입니다. 오늘은 당구 연맹 회장님을 모시고 당구를 배워보려고 한번 초청을 했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종목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? 네, 그 당구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예, 당구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1970년대 그 학교 다녔던 분들이라든지 그때 젊었었던 분들은 뭐 다른 운동은 못해도 당구는 다 쳤습니다. 왜냐면은 당구장이 그 당시에는 유일한 그 스포츠 공간이었죠. 근데 그 당시에는 스포츠라기보다는 술 한잔 마시고 이렇게 놀이, 게임, 그 다음에 유기행위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. 이제 그런 당구가 이제 그 1989년이죠. 이게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이 이제는 제정이 되면서 이게 기존 스포츠로 이제 들어옵니다. 이제 당구에 대한 그 계략적인 그 뭐죠? 이제 우리나라 당구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 그 과거에 이제 당구의 역사는 이제 영국의 그런 목동들 크로켓 그 거의 한 빛이 한 뭐 저희 오래 전부터 이제 크로켓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유력하고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는 찬스 구세라고 하는데 그 종교 전쟁 당시에 그 왕실 예술가였던 두비니가 간단한 규칙을 이제 붙여서 이제 그 당구가 유래되었고 이게 1800년대 이제 네덜란드인에 의해서 일본에 전해졌고요. 그 일본에 전해졌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유입되면서 당구의 역사는 시작됩니다. 그런데 이제는 그 당구가 이제 그 우리나라 70년대 그 학생들이라든지 그 기존 지금 한 50대, 40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유행을 했는데 이제 IMF 터지면서 이제 당구 인기가 시들해졌죠.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당구가 그 PC방보다는 그 좀 상대적으로 고가다 보니까 그 당구 치는 사람들이 이제 PC방 이런 쪽으로 대체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랬던 것이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17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는 그 과거에 그 당구를 쳤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당구 인구가 이제 1000만이라고 합니다. 1000만. 그래서 그 당구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마포구 당구연맹도 2018년도죠. 그때 이제 다시 결성을 해서 연맹 회장기 대회를 2회에 걸쳐 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기 당구 대회를 못하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, 위드 코로나가 이제 되면서 다시 이제 그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너무 길었나요? 아니요. 네. 그럼 오늘 당구연맹 회장님, 손이창 회장님과 함께 당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밀어치기, 끌어치기 있어요. 감정, 회전, 무슨 치기 이런 게 있는데